안녕하세요, 강승호입니다. 서울에 왔어요. 경인일보가 서울에 왜 왔냐, 2년 만에 서울 사무실을 재오픈합니다. 마침 여기 김현태 기자라고 서울에 사무실을 재오픈하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경인일보의 서울 본부가 애초에 저 편집해야겠다 지금. 저희 서울 본부의 사무실을 원래 가동돼 있었다가 코로나 뭐 위기 겪으면서 잠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재가동함으로써 국회, 그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각 언론 기관, 또 정부 기관까지 영역을 더 확장하고 회사의 위세도 더 강화하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무실 아까 잠깐 봤는데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사 행사 중에 이 정도로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케이터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마침 또 여기 사장님도 계시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 2년 만에 하시게 됐는데 의미가 어떻게 있을까요? 의미는 사실은 그때는 서울 사무실 폐쇄한 거는 구육지책이었죠. 올해를 디지털 퍼스트의 원년, 그리고 경인일보 제도역의 원년으로 삼는 그런 차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덕수궁 뷰. 예전에 서울에 여의도에 있을 때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프레스센터에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에 일하러 왔을 때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일할 느낌은 강남에 있는 그 빌딩 사무실 못지않습니다. 지금 뷰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에 사무실 내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시계를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손목시계도 만드는 것 같던데 그거를 좀 몇 개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경인일보 서울본부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지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많은 분들이 축사가 하시될 것 같아서 행사를 도우는 의미에서 제 축사는 생략하도록. 안민석 의원님께서 저리 말씀을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형님께서 생각하는 바에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의 주변으로서의 안민석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사전 뺐습니다. 함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여시고 앱에서 경인일보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앉아서 느꼈습니다. 파이팅! 박수 좀 쳐주세요. 저기 현편인데. 약간 제가 저기 처음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유튜브 키워 버튼 골드로 처음 했어야 골드를 딱 받는 건데. 그지 않아? 경인일보가 지역신문인데 서울에 하나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인일보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언론이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 수도 서울에서도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집 처음 이사 갈 때 떡을 돌렸었거든요. 떡을 좀 들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경인일보 서울본부 개소식. 안녕하세요. 아,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옆집이니까 이제 좀, 네. 친하게 지내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인을 본데, 아, 예. 저희 새로 여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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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